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예수 체포조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삼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벳사이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천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 무리들을 한자리에서 마음껏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의 민생 해결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뒤 남자들이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삼고자 모의를 했고 체포조를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잡아, to take him by force, 하르파제인, 아우톤 이라는 말은 체포하고 강제로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장정 5천명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강제로 유대 임금, 즉 유대의 군주나 왕으로 세우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체포해서라도 예수님을 유대의 군주로 세우고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해서 유대 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정부와 타협하여 오직 권력과 야망, 패권 다툼,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유대 서민들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세나 세금을 통해 유대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끼니도 때우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체포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민생 해결의 해결사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적어도 굶어서 배를 굶고 잠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굶주린 유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물주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 말씀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고자, 피아사이, to take a squeeze, seize 라는 말은 갑자기 포위하여 체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아랫사람들, The Temple Guards, 성전지기들은 원로들의 명령을 받아 예수를 체포하려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은 유대 무리들 중에 장정 5천명 정도가 예수님을 체포하여 유대인의 임금을 세워서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켜 정권교체를 이루어 서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좌파, 즉 시민운동가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파 정통 유대 관원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 서민들과 합세하여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당시 기득권자들, 즉 유대 종교 권력자들, 산헤드린 공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왕으로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목격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 즉 시민 좌파들과 귀족 우파들의 체포 음모를 매우 지혜롭게 잘 피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소시민, 즉 노동자 하층 계통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 상층 계통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인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는 예수님을 대역 죄인으로 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반대의 세력 같지만 실상은 둘 다 같은 종류의 인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선동자로 몰아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채우려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룩한 삶, 영혼구원 등은 그들에게 빵도 되지 않았고 권세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스스로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포획되셨고 실상은 스스로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무리들, 평민, 즉 예수를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기득권자들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자들, 즉 시민 좌파들은 자신들의 빵에 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역시 바라바보다 더 악한 대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민들이나 권력층들이나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목적이 겉으로는 반대인 것 같지만 그 속성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 즉 명예와 부와 안녕과 성공을 누리고 그들만의 예수 왕국을 만들려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졸개들인 세상 권력가들입니다. 사탄은 세상 권력가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체포해서 종교 재판에 올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의 후손이 프랑스 어디엔가 살고 있고 혹은 예수는 부처의 제자였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하나님 예수를 사형대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두 무리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를 이용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일개의 인간으로 추락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억지로 잡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도 줄기차게 쫓아다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빙자하려고 합니까? 예수가 당신의 물주인가요? 아니면 예수가 당신의 안락한 삶을 방해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 그 진짜 이유가 정말 거룩함과 천국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안락함에 있는가? 당신은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합니다.